안녕하세요, 권탱크입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, 크라이텍에서 나온 신제품입니다. 사일런스 고 맥심 9 피스톨인데요. 요건 지금 일단 아직 캐시 검사 대기 중입니다. 그래서 정식 발매된 건 아니고요, 이제 샘플로 들어온 겁니다. 잠시 보여드릴게요. 설명서 같고 대충 탄창이 없네요. 탄창을 빼먹고 보냈나 보네. 요거는 렌치고 꼬리 뜨네요. 잠깐 치워보겠습니다. 처음 봤을 때 뭔가 테이저건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약간 SF 총 같아서 뭐 이따구로 생긴 총이다 했나 했는데, 실제로 보니까 나쁘진 않네요, 모양이. 재질은, 리시버는 폴리머 재질이고요, 슬라이드, 그리고 프론트는 메탈이네요.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이 실총은 여기가 지금 원래 사일렌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소음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, 이게 보니까 길이별로 이렇게 더 크게 늘려가지고 소음 효과가 더 높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실총 자세히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실총도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거는 글록 베이스인 것 같고요. 일단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쪽 잘 땡긴. 이렇게 이걸 누른 상태에서 얘를 제끼고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. 이거 노즐 형태를 보니까 VFC에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. 그리고 제가 안경을 안 끼면 잘안 보여가지고. 또 글록 18 유닛이네요, 기본적으로는. 그리고 옆쪽이 동봉되어 있는 렌치입니다. 작은 구멍이 아니고 큰 구멍을. 이렇게 캡이 빠지고,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 공간이 실총에서는 이 사일런서 공간이에요. 여기 무슨 뭐 레이저나 라이트 같은 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 밑에 여기에 키모드 방식으로 레일 어댑터가 있고, 그다음에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. 호법은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호법 조절 렌치네요. 여기를 돌리는 것 같고요. 여기를 핀을 빼야 될것 같습니다. 통째로 얘기가 들리네요. 이건 조금 당황스럽네요.
이것 때문에 스프링이 날라갔네요. 이게 분해를 다 해야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. 이 바렐 하나 교체하려면 이 프레임 자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. 여기 지금 QC 딱지가 붙어있는 데가 여기가 RMR 같은 광학 장비를 장착하는 부분이고요. 호법 챔버도 여기 두 개, 핀 두 개를 빼야 여기에 분리가 되네요. 이게 다 스프링 핀 형태라서 제가 아래층 소음 때문에 네, 다 먼저 뺐습니다.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. 정리해볼게요. 슬라이드랑 스프링 이따 찾아야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핀 요거 빼시면 되고요. 까꿍. 뭔가 스프링이 날라갔는데 여기 고정하는 스프링이 날라갔네요. 스프링 두 개 잊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뭐 이 트리거 봐야 뭐 딱히 분해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. 스틸이네요. 이것도 스틸이고요. 해머도 스틸. 전부 샤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트리거 바라던가 이게 다 스틸입니다. 근데 이게 처음에 가격이 지금 얼마가 책정이 될지 모르겠는데요. 뭐 한 예상으로는 40만원 후반에서 40만원, 50만원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
단순히 핸드건 가격으로 보면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이런 내부 파트가 전부 스트링 걸 감안하면은, 아, 이 스트링 거를 감안을 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글록을 기반으로 했지만, 이 내부 트리거 박스 유닛하고, 밸브 노커도, 이것도 스틸이네요. 여기 이런 것도 다 스틸이고요. 여기 스틸 바트고 사이트도 스틸이네요. 이거는 아연 다이캐스팅 같고, 이거 스틸이고, 요거 요 부석도 스틸이네요. 여기는 스틸이 아닙니다. 매뉴얼을 먼저 보고 분해를 했어야 하는데, 이 한국 사람들은 원래 매뉴얼 안 보기로 유명하죠. 예. 이건 뭐야? 아, 크라이텍 스티커도 있고요. 이렇게 부품 분해도랑 워런티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기능 실린더 모양을 봐서는 글록 18 유닛인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글록 18처럼 이쪽으로 올리면 단발, 저 연발 기능도 있습니다. 탄창은 글록이랑 호환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이 정도로. 이건 뭐 글록 18 오토시어이기 때문에 이건 이쪽에서 빼면 빠지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여기 부품의 호환성 여부는 이거는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해머랑 이거는 VFC 거 이제 뭐 굳이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, 이게 스틸이기 때문에 거의 파손될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. 저기 슬라이드 스톱 부분인데, 네, 스토퍼는 스틸입니다. 역시나 이 부분만 별도로 부품화 되어 있네요. 그냥 이렇게 기본 세트로만 봤을 때 총 굳이 옵션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생긴 모양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단점이라면은 이 전용 홀스터가 아니면 휴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. 그리고 기존의 오토 트레이서 그냥 바렐에 장착되는 방식은 사용이 불가할 것 같고요. 아, 바렐 길이를 제가 안 쟀네요.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? 바렐 길이는 115mm네요. 115mm인데 앞에 사이렌서 공간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바렐이나 호법 고무를 교체를 하려면은 이 하부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게 좀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스프링이 이게 날아가 버렸는데 찾아야 돼요. 아. 네. 어찌어찌 스프링을 찾았습니다. 여기.
버튼 봤고요. 여기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 홈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끼우고 이런 상태에서 잠금.
이게 좀 탄창이 VFC 거랑 아마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. 딱 맞네요. 날씨가 추워서 네. 뭐 프로토 사격이 조금 버벅대긴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은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PC 인증이 마치려면은 한 실제 판매를 하면 1월 달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뭐 탄창은 아마 여기 밑에 범퍼 모양만 다를 것 같고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VFC 글록이랑 크게 성능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바렐이 조금 더 길어서, 여기 보면 지금 바렐이 한 이 정도까지 밖에 안 오거든요. 그 연장하면은 최도 이 정도로 되고, 그리고 이 자체가 뒤에 슬라이드 뒷부분만, 가스 유닛 부분만 움직이기 때문에 바렐은 전혀 틸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집탄이나 명중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굳이 고증을 안 따진다면 이쪽 부분을 가공을 해서 뭐 저기 라이트 같은 거 끼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액세서리가 아까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듯이 모양이 되게 특이해 가지고 이 자체로도 굉장히 뭐 매력 있는 총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, 만약 게임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전용 홀스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자체가 크게 뭐 작은 총은 아니에요. 자체로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잡고 보니까 괜찮네요. 나쁘진 않네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오토가 되는 부분에서 뭐 약간 그 로보캅의 옛날 오토나인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네요. 이거 설명서를 지금 보니까 이거 나중에 CO2 매거진도 들어올 것 같고요. 여기 오토, 요 앞에 캡을 빼고 오토 트레이서를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따로 있을 것 같네요. 이게 키트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 별매로 발매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여기 그런 식으로 트레이서가 장착은 가능하네요. 예. 이거는 아마 전용 홀스터는, 아 여기 지금 액세서리 킷이랑 홀스터랑 다 들어있네요. 이 트레이서 유닛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발매가 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컨탱크였습니다.